그동안 초록색 칠판에 여러분을 너무 가둬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집 뒤에 있는 뒷동산에 지금 산책을 하면서 이것저것 아무 얘기나 해볼까 해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원래는 이런저런 개인적인 얘기를 구독자 5만, 10만 이럴 때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구독자 증가 속도가 굉장히 느려가지고 그 계획대로 나면은 불가능할 것 같아서 등산을 빙자한 자기소개 및 하고 싶은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네요. 영어 채널을 운영한 지는 2년이 됐습니다. 2년이 되었고, 초반에 컨셉을 잘못 잡아서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다가 작년 7월에 1000명의 4000시간을 넘어서 수익 승인을 받고, 수익 승인 받은 지는 딱 1년 되었네요. 지금 7월이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은 어떤 말의 뉘앙스를 설명하는 채널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에는 외국인들도 한국말을 잘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채널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는 경쟁을 해서 뉘앙스라든지 뭐 이런 거로 승부해가지고는 전혀 승산이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들도 뭐 마이클 엘리어트 쌤이라든지 올리버 쌤 같이 그런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외국에서 이민을 했거나 유학을 하신 교포분들, 그런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경쟁해가지고는 나의 채널이 승산이 없다, 그런 판단을 내리고 지금 컨셉으로 지금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여러분이 시청하고 있는 대부분의 영어 채널들은 아시다시피 오류 수정 위주입니다. 오류 수정이라는 것은 한국인들이 말을 하는 거를 보고 틀린 부분을 고쳐주는 방식이죠. 그것은 마치 피부병이 도졌을 때그 피부에 이상이 나오는 걸 보고 그 나온 부분에다가 연고를 발라주는 방식입니다. 사실 근데 이 영어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고요. 오류 수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부병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 그 내부를 치료해야죠. 그래야지 피부에 반점이 돋지 않겠죠. 제 채널의 타겟팅? 제가 목표로 삼은 타겟팅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 사용 국가에 계시는 부모님들 세대를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과 교류를 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영어가 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은 한국말에 너무 익숙해 있고 영어를 접할 기회가 그닥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갑갑함을 느끼죠. 어떤 학원도 근처에 없을 뿐더러. 그래서 그분들의 그 갑갑한 답답한 마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 역시 나이가 40대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나마 영어 듣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채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구독자가 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물론 저의 뇌피셜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 AI가 마치 그 고여있는 호수의 물처럼 움직임이 적은 영상은 추천을 잘 걸어주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초록색 칠판이 움직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추천 영상에 걸리질 않고 있죠. 지금 뭐 추천을 받아서 걸려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만 알고 싶은 채널. 절대 추천해주면 안 되겠다. 나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영어를 잘해야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도움되는 채널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 라고 제 마음대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삼성을 나오게 된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자기가 하기 싫으면은 정승도 할수 없는 거죠. 물론 제가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굉장히 힘들게 들어갔지만, 아니다 라는 판단을 내리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현장이 하나 끝나면은 다음 현장으로 계속 이동해야 되는 거, 그게 가족에게 할 짓이 못 된다 라는 판단을 내린 거죠. 만약에 거제도나 이런 조선소, 현대 울산이라든지 이런 조선소에 있었다면은 아마 말뚝을 박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굴 공개를 안 하는 이유는 일단은 나이가 40대에 들다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거울을 보면은 막 내 자신이 보기 싫어. 제가 서른 초반만 됐어도 생각을 해봤을 텐데, 나이 들어서, 그리고 또 사람들이 저를 모른다는 것의 장점도 많거든요. 자유롭게 좀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영어 강사 10년 하면서 그 어설프게 얼굴이 알려진다라는 것에 단점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어가지고, 얼굴 공개는 일단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머리, 흰머리도 너무 많이 들고, 일단 외모에 자신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 연수 경험은 없고요. 한국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규교육을 빠짐없이 뭐 어떤 다른 길, 옆으로 있는 길을 이용하지 않고 정식으로 풀로 다 밟았습니다. 제가 학교 갈 때는, 대학 갈 때는 본고사도 있었어요. 본고사, 그리고 수능, 내신, 정말 풀코스로 다 거쳐서 여기까지 왔죠. 저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한동안 영어 예배에 다녔었어요. 영어 예배를 한 3, 4년 다녔나? 영어 설교를 한 3, 4년 꾸준히 듣다 보니까 귀도 좀 많이 열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있던 외국인들하고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같이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재밌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1년 정도 친하게 지내고 나니까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때 이것도 아니다, 이 방식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여러분들도 외국에 연수를 나가게 되면은 거기 있는 원어민들이 여러분과 친구를 잘 안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은 뜨내기로 1년 2년씩 다녀가는 외국인들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여러분 입장 바꿔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뜨내기들하고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가장 효과적인 영어 공부 방식은 듣기입니다. 언어의 네 가지 영역 중에서 저는 단연 듣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다시피 듣기는 다른 걸 하면서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거든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설거지를 하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운전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죠? 지금처럼 제가 지금 산에 지금 걷고 있지만은 음악을 틀어놓고, 옆에 그 라디오 틀어놓고 들으면서 걷고 있는 어른들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게 바로 듣기 아니에요. 들으면서는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효율, 가성비 면에서 최고죠. 그리고 듣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읽는 거는 눈이 한 곳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일이지만, 듣는 것은 그냥 편하게 틀어놓고 계속 들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단연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바로 듣기고요. 제가 채널명을 운배영이라고 지은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운전하면서 배우는 영어. 꼭 운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영어를 듣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것에서 그런 채널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택시 기사들이나 그 화물차 트럭 기사들이 라디오를 계속 틀어놓으면서 그 정치학 박사가 되어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듣기의 힘이 얼마나 굉장한지를. 단어가 어렵다, 쉽다의 개념은 정의가 매우 간단합니다. 어려운 단어는 여러분이 그 뜻을 모르는 단어, 그게 어려운 단어고요. 쉬운 단어는 뜻을 아는 단어, 그게 쉬운 단어죠. 아무리 스펠링이 어렵고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걸 자주 듣고 굉장히 익숙하면 그게 쉬운 단어입니다. 철자가 아무리 쉬워도 그 뜻을 모르면 그건 어려운 단어죠. 영어 한 편을 씹어먹고 영어가 뚫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것은 굉장히 약을 파는 겁니다. 그런 약을 사드시면 안 되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대학교 도서관 앞에 ABC 뉴스라고 하는 월간지, 영어 월간지를 팔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요. 못 모르던 대학 신입생 시절에 그분한테 갔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거 1년치 구독하면요, 영어 뻥 뚫려요. 이거 진짜 열심히 하시면 진짜 좋아요, 이 교재에서. 제가 1년간 정기 구독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정말 그때는 그 말이 사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워크맨에다가 테이프 꽂고 학교 왔다 갔다 등하교할 때 정말 워크맨 두세 개 부셔먹을 정도로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1년치를 하고 나서도 영어는 갈 길이 멀더라. 그 다음 도전한 게 프렌즈 10개 시즌 보게 먹기였는데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됐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 미드, 또 다른 미드. 그럼 다른 미드는 그러면 언제 봐요? 프렌즈만 볼 수는 없잖아요. 다른 미드. 그리고 프렌즈에 나오는 대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드의 장르를 바꾸지 않으면은 계속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복화가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드를 보더라도 의학 드라마, 수사 드라마, 일반 시트콤, 이렇게 장르를 좀 다변화하면서 보면은 다양한 표현들이 들려오겠죠. 그렇다고 그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미드를, 미드가 정말 빠르게 제작되고 있잖아요. 넷플릭스 봐도 그렇고 재미나는 방송이 너무 많거든요. 그거를 쫓아가면서 보다 보면은 한두 것도 없어요. 뭐 우리가 영화만 하면서 평생을 보낼 것도 아니고, 영화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 컨셉이 바로 청크 개념이죠. 청크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들라이트라는 청크를 하나 확실하게 마스터를 하게 되면은, 이 아들라이트라는 표현은 프렌즈에도 나오고, 그레이 아나토미에도 나오고, 로스트에도 나오고, 뭐 섹스 앤드 시티에도 나오고, 온데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청크를 정복하는 게 답입니다. 미드 한편 한편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곳은 지금 어디냐면은 부산 연산동에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해발 무려 260m의 어마어마한 높이를 자랑하는 뒷동산입니다. 여기가 제가 지금 다녀보니까 제 체력에 딱 맞는 높이인 것 같아요. 지금도 유리 체력을 관리하고자 올라왔습니다. 사실 유튜브 수익은 정말 가혹할 정도로 너무 짜요. 오락 영상은 좀 모르겠어요. 재미삼아 이제 찍는 사람도 재밌고 그냥 노는 겸 겸사겸사 찍는 거면은 모르겠는데, 이 교육 영상, 영어 같은 거 이런 교육 영상은 찍는 노력 대비로 수익이 너무 박합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 때려치우고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재 후원도 받고 하고 있는 겁니다. 광고 수익만으로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저 말고도 다른 채널들 많이 구독하고 계시겠지만,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요. 좀 많이 좀 봐주세요. 진짜. 이건 아니에요, 진짜. 그 엄청난 제작 시간을 들여서 시급 한 2,000원? 1,000원? 진짜 아니죠, 이건. 광고를 많이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지금 수익이 안 됩니다. 오프라인 강의는 제가 구독자가 한 10만 명 정도 되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구독자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고요. 10만 명 되면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